예. 빨리 오세요. 예. 어, 일로 넘어갈까요? 일로. 밥 먹으러 오랍니다. 밥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100W짜리 하나 둘 셋 300W하고 여기에 160W짜리 해서 지금 460W를 쓰고 있는데요. 이걸 떼고 이 자리에다가 이 160W짜리 좀 더 큰 거를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320에다가 400, 520W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워낙에 잘 붙여놔서 이 테이프가 잘 떨어질지 그게 걱정이에요. 와, 와, 솔러 패널이 깨지게 생겼네요. 와, 정말로. 아우, 양면 테이프 엄청 세네. 그 칼 다 들어가야 돼. 양면 테이프가 너무 세. 안 떨어져. 우와. 아우, 패널 하나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들어가 한쪽에? 아니,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뛰니까 꾹 쩝혀져요. 이게 그 잡댕이지 말고 칼 날만 들어가면 돼. 그리고 다음 거 시작하고 면도칼 새거 새거로 바꾸려면 빨리빨리 하고. 아니. 아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잘 붙여 놓은 거야? 아우. 아우, 패널 깨지네. 패널 깨져. 깨졌다며 벌써? 아니, 완전 깨진 건 아닌데 이제 뭐 이게 속에 깨졌네. 어, 될까 모르겠네. 다른 에이 씨. 3개밖에 안 되는데 어, 다 떨어져. 도대체 아, 어, 더워. 이렇게 잡으면 이거 막 깨지지. 아, 그러니까요. 이거 그 살짝 들고 너무 세. 테이프가 살짝 들고 면도칼을 지나가 조금씩 그 저기 안 짜는데 한 200불 가는 건데. 그게 몇 억 가지 하겠습니까? 거기다 뭐 막대기 같은 거 놓고 몇 억 가지 쓰니까. 근데 줄만 안 끊어지면 되게 하시네. 에이, 모르겠다. 에이. 천천히, 천천히 그래도.
아유, 마찰 깨져버리네. 아니, 근데 몰라. 다 띄워봐. 몰라. 아까워. 아니야, 나중에 그 테스트 하면 돼. 테스트요? 테스트기 있어요? 너무 내 손이 달라붙어서 안 떨어질 것 같아. 와, 양면 테이프를 도대체 몇 개를 발라놓은 거야, 내가. 못 나가고. 오 마이 갓, 이거 다 깨졌네. 에휴, 모르겠어. 깨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시겠어요? 야, 자, 보세요.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지, 이거 다뗀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엄청 정성 들여 갖고 이거 붙인 거거든요. 100와트짜리 띄어냈고요. 160와트짜리.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일 겁니다. 양면 테이프를 또 여기다 붙일까요? 할까요? 양면 테이프 붙이면 나중에 또못 뛰겠죠? 이거는 더 커갖고. 이제 뛸일 없어야 될 텐데. 그래도 운행 중에 또 날아가면 안 되니까. 떨어져 날아가면 안 되니까. 양면 테이프. 12V 나오네. 나와요? 아유, 다행이다. 하, 다행이다. 11.74 그러면 12다 돼. 근데 왜? 너 그늘에서 나오니까 예. 아, 잘 됐네. 아, 패널 살아 있습니다. 한번더 돌려. 반바퀴 됐다. 오케이, 그자. 누구나 유튜브만 보면은 이렇게 다할수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입니다. 유튜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점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예. 자동차 사고 네. 집에 다 와서 사고네. 맞아요. 저도 옛날에 집에 이제 다 왔다고 생각 안 하고 저도 딱한번 사고 냈었는데, 집에 다 가서 이제 사거리만 지나면 이제 집인데, 그 사이에 잠깐 잤어요. 졸았어요. 그리고 갓길에 또 마침 거기 갓길에 차가 누가 차를 세워놔갖고 살짝 백미러 쳤죠.
아, 어디 이제 보자 보자. 아, 요번엔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면. 예,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번엔 제대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 선을 깔끔하게 해서 지금 요 선들 같이 깔끔하게, 예, 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건을 쌌고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이렇게 써서, 이제 뭐 운행 중에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대로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솔러 패널 탈부착이 완성이 됐고요. 저는 320, 400, 520. 제 루프, 벤 루프에 총 520W 솔라 패널이 고정적으로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W짜리 포터블 100W짜리가 저기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사막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저걸 뭐 모자르게 되면은 하나를 더 옆에다 껴놨고요. 저건 이제 포터블로 쓰고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전기부자 된 것 같습니다. 아, 독감이 걸려갖고요. 제가 몸살이 나서 지금 힘들게 이틀째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정리만 하고 치우면은 다 됩니다.